아띠 랑코코의 아띠 언니예요. 우리 아띠 언니가 우리 친구들에게 더 즐거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려고 다시 찾아왔지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있었나요? 오늘은요, 우리 어머님들이 15페이지를 펴시면 멋진 스카프가 보이네요. 우와, 한번 교구를 탐색해볼까요? 짜잔! 와, 색색별의 아름다운 색깔의 스카프가 이렇게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이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우리 친구들 한번 만져봐요. 와, 보들러워. 얼굴에도 대부분 간질간질거려요. 와, 보들보들해요. 어? 그러면 우리 코코한테도 한번 부들부들한 느낌을 줘야 되겠다. 코코야. 코코 자네. 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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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이제 우리 놀 때가 됐어요. 네. 일어났어? 일어났네. 코코 일어났다. 코코야, 이것 봐봐, 이것 봐봐. 그래, 그 자리에서 안 나와도 돼. 괜찮아. 거기서 봐. 자, 코코야, 이것 봐봐. 와, 간지럽지. 코코, 나. 코코. 코코. 코코, 보라, 분홍색. 어때요? 부드러운 이곳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봐요. 하트 모양도 그려보고요. 또 이렇게 접어도 볼 수 있네요. 또 이런 집에서 이런 털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위에도 이렇게 그림 모양을 만들어봐도 돼요. 어머님들이 집에 있는 실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예쁜 모양의 하트 모양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예뻐하겠죠? 이곳에는 색연필로 자유롭게 아이들이 끼적이게 하게 해주세요. 완성하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그려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머님들도 이런 털실이나 차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질감의 느낌을 알려주세요. 자, 또 우리 스카프를 가지고 어떻게 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스카프가 너무너무 예쁘게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있지요? 또 자꾸 흔들렸던 이 스카프를 위로 하늘로 쭉 날려봐요. 안녕, 잘가. 바람에 흔들리는 스카프요. 자, 이렇게 스카프를 던지고 또 우리 친구 코코 머리에도 이렇게 씌워줘봐요. 우와, 우리 코코가 사라졌는데 뿅 하고 나타나네요. 또 우리 친구 까꿍놀이를 할 거예요. 아띠 언니 어디 갔나? 까꿍 여기쯤. 아띠 언니 어디 갔나? 까꿍 여기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색깔 스카프를 머리 위에도 올려보고 하고 불어봐요. 날아갈 것 같지요? 또 날리고 와, 바람에도 흔들리고 불면 내 이빨에도 흔들려요. 와, 너무너무 신기해요.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짜잔, 나비가 돼볼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두 개를 한번 묶어서 아띠 언니가 지금 갖고 있는 요로 망토처럼 우리 친구들 뒤에다가 이렇게 매서 날아가봐요. 슝, 나는 나비예요. 나는 요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천사예요. 아띠, 아띠 우리 코코도 이렇게 날개를 달아줄게요. 예쁘죠? 자, 나비가 되어보자, 코코야. 야, 우리 코코가 나비가 되어서 헐헐헐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코코랑 같이 나비가 되었나요? 또 우리 아띠 언니는요, 여기 이렇게 손에다가 손가락에 이렇게 메고 여기도 손가락에 메고 같이 날아가 볼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나비를 부르는 노래와 함께 스카프 춤을 춰봤어요. 자,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스카프를 가지고 다양하게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엄마의 머리카락에 머리끈을 매서 예쁘게 묶어줄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의 목에도 예쁘게 감아줘서 예쁜 스카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예쁜 스카프와 우리 코코 친구가 더 재밌게 가정에서 놀아볼 수 있겠죠? 한 달 내내 놀면서도 한 달 내내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띠랑 코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놀잇감으로 우리 친구들 찾아올게요. 자, 그때까지 아띠 언니 잊지 마요. 아띠 언니랑 놀자. 슝슝.